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아, 있어요? 저, 예,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주변 여성들에게 대시를 해요. 그럼 그 여자친구를 알아요? 대시? 뭐야? 괜찮아요. 근데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이제 유혹하니까 같이 이제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주변 여성이랑 눈이 맞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예. 말도 없이? 그렇죠. 아, 주문을 했고 그 나오는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인규를 이제 만나지 말라고 싫어하는 거죠. 이 사람 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예. 오빠도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웃긴 게 이제 점점 저의 주변 지인들까지 영역을 펼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같이 일한 직장 이제 동료가 있었는데 인규가 또 근처에 또 사무실 근처에 왔대요. 직원이랑 사귄 줄도 몰랐어요. 결국 보니까 사귀었더라고요. 한 번 와가지고. 네. 그리고 헤어져서 그 직원이 그만뒀어요. 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요? 왜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오. 뭐 내가 소개시켜준 게 아닌데, 이거는. 그치. 제가 일하는 직원 3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그만두니까 일이 힘들어지고. 아. 야, 환속의 군이네, 환속의 군이. 이거 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왜요? 여자친구도 이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본인처럼 딴 사람한테 매력 발산을 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상관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제 연애 방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니, 그게 이제 뭐 나쁘고 안 나쁘고 문제가 이러시는 게 다 저 질투해서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질투해서 나왔다? 네, 질투해서. 내가 좋아해서 만난 여자랑 가슴 아프고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과거엔 있었죠.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이지. 본인의 삶의 방식을 본인 혼자만 하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있어요. 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네. 아,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 직원한테도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동생도 직원도 같이 왔거든요. 아, 옆에 지금 직원이구나. 네. 진짜 궁금해요. 직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고민이 이해가 되겠네요. 진짜 사장님 때문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는요. 저걸 다 얘기하세요. 어, 그래요. 목소리가 떨려. 아, 얘기해보세요. 발 걷어붙이고 좋아. 너는 리틀 베이비가 되어야 한다면서 출근을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운동만 시켜요. 심지어 지금 사장님은 전술을 해주겠다, 여자를 다 유혹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데 저는 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장님은 또 네가 걔랑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왜? 그게 뭐야? 너도 어차피 헤어질 거고 헤어지게 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더 키워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하려나? 뭐 여자 좀 만나볼게요, 잠깐. 아니, 평소 저 사장님 때문에 되게 기분이 안 좋겠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여자를 워낙 밝히시니까 그 데리고 다니면서 또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촉이 이상해서 네. 그 느낌이 쌓여가지고 남자친구의 집을 갔어요.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 없는 네. 거예요? 자는 줄 알고 저는 간 건데 계속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한참 뒤에 남자친구가 전화가 받아서 나 지금 자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근데 그날도 사장님하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내가 지금 니네 집에 있는데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어디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토를 했는데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을 데려갔다고 나이트를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더 의심하고 좀 사장님에 대한 감정이 저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훈련시키러 데려갔네, 나이트클럽에. 네.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사장님한테. 남자친구잖아요.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